또 뭐야? 깽미양 참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깽미양. 이게 너가 시어머님이 처음 주신 음식이야? 근데 이게 몸에 진짜 좋대.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먹잖아. 근데 여기서는 출산하고 나서 깽냥 이거를 먹는데. 깽냥? 깽리양. 국물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어때? 어때 어때? 그치? 아웃국 같은 거 같은 느낌. 맞아 맞아. 아웃국 같은 거. 아웃국 같은 거. 아웃국하니까 딱 알겠다. 된장 아웃국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지 않냐? 이거는 어머머. 근데 진짜 한국 음식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건 진짜 강추예요. 깽미양. 이거는 깽미양. 그냥 한국에 있는 아까 말한 아웃국에 호박 들어가고. 이거 호박이네? 어. 진짜 맛있어. 정말 이거는 향신료를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먹으면은 괜찮겠다. 왜냐면 향도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웃국에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맛있어. 궁금하긴 하다. 이거 혼자서 한 번 네 그릇 먹어. 이 정도면 나 그냥 주방에 들어가야 돼. 아 뭐죠? 아 저거는 꼭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좋아. 되게 부드러워. 고마워. 근데 저런 느끼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어디든 딱 먹어. 뭐야? 샤샤. 아니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밝혔어요. 중독이라는 걸? 술을 좋아합니다. 네, 20,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올라오는 것도 너무 부드러워. 태국의 국민 양주잖아. 가격도 굉장히. 근데 저거 원샷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저거는. 보통 소주를 마시거나 다른 위스키를 마시면은 물을 마시거나 약간 조금 다른 걸 마셔야 된다? 조금 세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올라오는 향이 세질 않아.